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두 곳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22대 국회 원구성은 공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확보 의지, 총선 민의일까요? 아니면 거대 야당의 횡포일까요?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선출해 줬는데도 그냥 모든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이나 민생법, 그리고 가장 현안인 최상병, 김건희 특검 이런 것을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원구성협상이 난항인데 이것을 법정 기한 내에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의석을 많이 얻으면 항상 우리가 상임위원장 다 가질래 내지는 주요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가질래 운영위원장이고 법사위원장이 다 가질래 이런 주장을 우리가 21대 국회에서도 봤고요. 지금 또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8대 국회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이 182석이었고요. 그게 말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83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줬어요. 의석수는 두 배가 넘음에도요. 그게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국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 온 불문율이 있는데 그 불문율을 자꾸 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때도 원구성 협상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그 18개 다 가져가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너무 빨리 국민의힘이 포기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럴 거는 다 줘버리자 했는데 그건 절대적인 패착입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번 협상에서도 절대 그런 자세로 응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운영위하고 법사위가 문제인데 일단은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운영위를 갖는 게 합리적이고 법사위는 야당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한 전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아무런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역시 당 내부에서 또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또 다시 21대 국회 같은 악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 협상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대화 타협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바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당신들 180석까지 도대체 뭐 했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요번에 192석 넣어줬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확실하게 밀어붙여. 그러니까 싸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야. 이쪽에 투쟁 무기로 그다음에 다수에서 점했기 때문에 이걸로 행정권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통제하라 이런 요구거든요. 근데 그 요구에 이제 맞춰 들어가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원칙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번에 그 우상호 그 발언도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국회의장을 뽑는 거는 당원들이 아니라 누가 뽑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고 그 의원들 하나하나 헌법기관인데 그걸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국회의장도 의원식 이분도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거든요. 기계적 균형 안 지키겠다, 편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법사위원. 법사위원장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뭐의 역할을 했냐면 상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입법 같은 게 올라오게 올 경우에 하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차지해버린다는 건 막가겠다는 얘기고 바꿔겠다는 얘기고 운영위 주요 상임위 다 차지하겠다는 건 결국은 입법부를 갖다가 특정 정당의 그 투쟁 무기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고 그다음에 그게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바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역풍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입법하고 저쪽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른바 양쪽에서 비토론 비토크러시가 돼서 하나도 안 나가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잘 찍어준 사람들한테 강성 지지층한테 뭘 줘야 되냐,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대통령이 비토권을 갖다 행사하게 되면은 거기 대해서 봐라 또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막 나가는 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지금 민주주의가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뿐 아니라 소수의 의견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한 축이 막 무너지는 거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세 번 해봤지만은 이런 대통령 밑에서는 안 해봤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저를 청와대로 불러서 부탁할 거 부탁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저희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얘기도 하고 소통을 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은 그때 부산에서 유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낙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김성한 외교안보 수석을 검증을 해봐도 다 좋다. 그러니까 빨리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검증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정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꽉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개혁입법과 특검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갖도록 하겠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박지원 의원님 이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총애하는 그야말로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먼 얘기를 하시는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먼 얘기를 하시는지. 대통령의 대통령 정신입니다, 그게. 저는 뭐 굉장히 이런 대통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13대 국회만 해도 1여 3야이고 아주 여당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 다 가졌어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바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6대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되라 이거예요. 법사위원장 그런 대통령이 줬고요. 되라 이거죠. 이게 전반기이고요. 후반기에는 아예 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도 야당에게 줬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것은 결국 합리적으로 서로의 의석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자라고 하는 게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16대 이후에는 그게 룰이 되었습니다. 다수당이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룰이 그동안에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대통령이 잘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 구조를 갖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잖아요. 두 개의 틀림이 하나의 올바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더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뭐가 되냐, 저렇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정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우린 또 이럴 수밖에 없다 해서 서로 악화되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악화시키는 방식이지. 박지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치 고수 원로시잖아요. 정치 부단이신데 이거 원구선 협상, 운영이 법사의 문제 어떻게 결론을 할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협상 카드인 거고요. 만약 그걸 계속 고수하면요, 원구상 협상 안 되고요. 지난 21대 때 원구상하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 결론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좀 저 정치적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해서 좋은 합의 낙수도 해주세요.